안녕하십니까. 해외 옵션 매도 전문가 박명균입니다. 지난 강의 때는 주식 선물했었고 오늘은 다시 격주로 해외 옵션에 대해서 이제 강의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국내외적으로 이슈가 뭐였습니까? 이제 중국의 제2의 부동산 개발 투자 회사인 헝다 그룹의 이제 디폴트 위기. 지금도 지금 진행 상황입니다. 과연 그게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곤두서 있는데 예측 불음, 중국은 예측 불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하고 그게 모든 미국도 마찬가지고 엮여 있으니까 세계는 어느 정도는 영향이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뭐 그런 여파로 인해서인지 미국이 한때 급락했다가 다시 올라와 왔었는데 뭐 이래저래 지금 국내 시장도 국내 시장은 오히려 추석이 있어가지고 좀 선방한 경향이 있습니다. 추석 때 이제 그 일이 주말에 벌어졌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추석이 좀 국내 시장을 도왔지 않느냐 헝다그룹 위기를 좀 도왔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강의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지난 시간이겠죠? 제 14강이니까 13강에 이어서 하는 겁니다. 13강에 이어서 단기 이평선에 따른 추세 매매. 실은 우리가 이제 자료를 그때 여러 개 준비해 왔다가 이제 원유 하나만 추세 매매로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설명 못했어요. 오늘 뭐 자료는 많이 준비는 않고 몇 개 준비해 왔습니다. 과연 추세를 어떻게 하면 주식이든 선물이든 옵션이든 다 추세대로 하면 좋아. 근데 어떻게 추세를 확인하느냐 그게 문제죠. 그걸 한번 다 전문가들마다 추세를 바라보는 방식이 다릅니다. 추세를 찾아가는 방식이. 근데 저는 일단 가장 많이 보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거 추세 추종. 추세를 따라갑시다. 추세 매매. 주식이든 선물이든 옵션이든 가급적 추세를 따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추세 추종 방법은 다양해요. 나름대로 이게 추세가 형성됐겠다라는 판단하는 방식은 저는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평선을 가지고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이평선 중에서도 뭐야? 5일선 11선, 21선, 5이평선, 12평선, 22평선 가지고 가장 단순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주식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좀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그냥 다른 것 가미하지 않고서 5이평선이 22평선을 상향 돌파하면 푼 매도 52평선이 20 있습니다. 22평선이 52평선이 요 51선이 22평선을 상향 돌파하면 뭐 한다? 상승을 바라보는 것이니까 선물이 상승한다니까 저 아래쪽에서 뭐 하더라? 풋 매도 들어가더라. 풋 옵션 매도. 그다음에 52평선이 22평선을 하향 돌파하면 자 22평선이 이렇게 기울기가 있어요. 근데 52평선이 이렇게 이게 25입니다. 아래로 하향 돌파하면 자 선물이 하락한다는 생각해서 어떻게 저 위쪽에 콜옵션 매도 콜옵션 그 다음에 익절은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익절은 요 콜옵션 매도 진입 방법 봅시다. 52평선이 다시 12평선을 상향 돌파하면 하고 있는데 저 12평선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52평선이 12평선을 상향 돌파하면 이때 그냥 콜옵션을 익절이든 손절이든 똑같습니다. 손절도 52평선이 12평선을 돌파하면 52평선이 12평선을 상향 돌파하면 뭐 한더라? 콜옵션 매도한 것을 익절하든가 손절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요 다시 한번 풋옵션에도 52평선이 22평선 이렇게 상향 돌파하면 뭐 안 됐습니까? 하락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풋옵션 매도 간다 했죠. 그런데 익전이나 선전이 어디 산다? 52평선이 12평선을 하향 돌파하면 가다가 이거 12평선이 지적합니다. 근데 52평선이 10평선을 하향 이탈해. 그럴 때 뭐 하더라? 익절이나 손절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주식 선물하고는 달리 주식하고는 달리 선물이 처음 진입 당시에 가격에 근접하면 손절할 수 있습니다. 손절은 여러 가지입니다. 200% 원칙도 있고 300% 원칙도 있고 가장 많이 쓰는 게 200-300%입니다. 이건 이제 앞에서 설명했고요. 또 기회 있으면 또 설명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요거 선물이 처음 진입 당시에 가격에 근접하면 손절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콜옵 풋옵션 매도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22평선. 52평선. 52평선이 22평선을 상향 돌파하자 하락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지금 상승할 거라 생각하고 풋옵션 매도 진입했어요. 근데 이때 선물 가격이야. 선물 가격. 그런데 자, 오르다가 12평선은 이탈 안 했어. 그런데 갑자기 급락해서 선물이 요 처음에 진입할 당시 가격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뭐 하더라? 손절해도 괜찮아요. 손실일 수도 있고 이익일 수도 있고 시간이 좀 지났으면 어느 정도는 이득일 겁니다. 시간이 뭐 당장 하루 만에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 뭐 본전이나 손실 약간 손실될 수 있겠고요. 손절 원칙은 좀 여러 가지입니다. 이걸 이제 무얼 하든지 간에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어려운 기준 말고 가장 많이 보는 요 52평선, 2평선 가지고 12평선, 22평선 가지고 한번 추세 매매를 보겠습니다. 제가 보는 오늘 방송에서 강의하는 추세는 뭐라고요? 52평선이 12평선 돌파할 때, 골든 크로스 발생했을 때, 또 그리고 52평선이 12평선 하향 이탈했을 때, 데드 크로스 발생했을 때 진입하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원인을 설명했고요. 뭐 추세대로 했을 때 큰 수익이 안 났습니다. 한 계약만 진입했을 때 그랬습니다. 한 계약만.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질문이 들어와요. 이거 다시 한번 복습 좀 해보겠습니다. 원유 선물이 3월 22일 날 59.76입니다. 60이라 잡으면 60. 기간이 꽤 많이 남아 있어요. 3월 20일이면 10월 물은 9월 한 17일 정도에 끝나요. 그러면 3월 20일, 9월 17일, 3월 17일,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거의 6개월 남아있을 때입니다. 6개월 남아있을 때니까 현재 선물 가격과 제가 지금 콜옵션 85를 진입했어요. 아마 이것은 하락할 겁니다. 하락. 그랬을 때 25포인트 차이잖아요. 25포인트 차이. 그래도 가격이 0.54입니다. 꽤 돼요. 540달러 기준이에요. 이게 무슨, 이 540달러가 0.54가 무슨 말이냐? 잠깐 설명하면, 현재 선물이 60달러인데, 10월물 선물이 85달러가 되지 않을 거다, 배팅하는 사람들이 540달러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차트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입니다. 이때 52평선이 12평선, 22평선 하향 이탈했죠. 이때 상승하지 않을 거다 생각하고 콜옵션 매도 진입해요. 이때 가격이 얼마라고요? 56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는 가장 최고치가 지금 870인데 저 멀리 85입니다. 85. 85면 60 잡으면 25달러 차이예요. 이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 현재 선물 가격이 60달러인데 절대
6개월 안에 85달러는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베팅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아니야, 85달러까지 갈 거야 생각한다 했죠. 누군가는, 옵션 매수자는 85달러까지 갈 거야, 거기에 얼마? 540달러를 베팅하는 겁니다. 갈 거라는 것에. 85달러를 넘어서 86달러까지 갈 거야. 최소 이 사람은 86달러, 85.5달러는 되어야 거의 본전입니다. 86달러 되어야 한 500달러 이익이에요. 그래서 옵션 매수자가 85달러까지 갈 거라고 베팅하는데 약 540달러가 드는 거예요. 이때 이 가격입니다. 꽤 25달러 차이인데도 가격이 높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급등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요 단순하게 52평선하고 22평선, 12평선만 가지고 진행했을 때 얼마? 좀 한 계약씩입니다. 230달러. 그리고 그러면 60달러일 때 85를 25 차이였죠. 요 230달러인데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더 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왜? 요 가격을 80으로 낮출 수 있잖아요. 또 누군가는 90으로 높일 수 있어요. 90으로 높이면 이익도 적지만은 손실도 적을 것이고, 80으로 낮추면 이익도 많을 것이고 손실도 많을 것이고, 자기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때는 8월 5일이죠. 불과 얼마 차이 안 나죠. 요 82에서 69라 생각해 봅시다. 69, 79, 뭐야? 13달러 차이입니다. 그래서 얼마야? 250달러밖에 안 돼요. 가격이 이제 만기가 가까울수록 이제 요 프리미엄은 줄어듭니다. 자, 지난 시간에 원유는 봤었고 이제 오늘 새로 천연가스 보겠습니다. 실은 천연가스 가지고 할 말이 많은데 일단 이거 이 자료는 실은 지지난주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지난주에. 그래서 지금 요 천연가스가 지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급등했다가 많이 내려왔어요. 자, 52평선하고 22평선 가지고 진입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52평선하고 10평선 가지고 뭔다고 손절이나 익절을 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손절 익절은 하나 더 선물 가격, 진입했을 때 선물 가격 하나 더 추가한다 했습니다. 자, 이때 52평선이 12평선을 뚫렸습니다. 22평선 뚫렸어요. 그러면 하락하지 않을 거다 생각하고 뭐 풋옵션 진입합니다. 그런데 살짝 52평선이 12평 닿습니다만은 하락은 하지 않았어요. 계속 가져가는 거야. 즉 한 계약만 가져간다고 합시다. 이럴 때 이때 돌파, 약간 이것도 약간이지만 돌파했어요. 아래로 52평선이 12평선을 뚫렸어. 이때 품매도 진입한 것을 청산하는 겁니다. 꽤 기간이 많이 오래 걸렸죠. 아마 엄청난 뭐 거의 프리미엄이 다 죽었을 겁니다. 거기다. 그 다음에 52평선이 12평선을 하향 돌파했어. 콜옵션. 오른다 생각하지 않고 뭐 한다? 콜옵션 매도 진입하는 겁니다. 아, 먼저 이것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1차로 진입한 거. 요 6월 1일 날 천연가스 시월물 선물이었습니다. 시월물 옵션으로 6월 1일 날 선물 가격이 3.061일 때 풋 2.5를 진입했어요. 얼마에? 270달러, 0.027, 270달러입니다. 근데 요 8월 2일 날 청산했어요. 언제? 이날 청산했어요. 그러면 30달러 돼 있어요. 그래서 가격은 270 빼기 30, 240달러 수익입니다.
그런데 다시 8월 16일 날 5.2평선이 12평선을 22평선을 하향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라고? 나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거야 라고 콜옵션 매도. 선물 가격이 3.96일 때 거의 4일 때 대략 4일 때 콜 5.0을 얼마에 들어간다? 160달러에 들어갔어요. 160달러. 그런데 자, 이날인가요? 날짜가 보면 8월 2일 날, 8월 23일 날, 며칠 안 됐죠? 8월 23일 날, 이날 정도입니다. 청산했을 겁니다. 이제 52평선이 12평선, 52평선 10평 뚫렸을 때 이날입니다, 이날. 이날 정도 뭐 한다? 청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가격이 얼마였느냐? 좀 제가 이게 좀 잘못 그렸나 봐요. 뭐야? 150달러. 약간 이득이에요. 약간 이득. 이날 보면 잠시만요. 이게 이날 청산한 이유가 뭐냐면 진입 당시에 요 가격이 거의 비슷해요. 선물 가격이. 자, 선물 가격도 기준이 됐죠. 손절 익절할 때. 그래서 이날 손절한 겁니다. 익절이든. 근데 뭐야? 150달러에 손절했어. 그러면 얘가 제가 잘못했네. 얘가 플러스 10입니다. 160달러에 진입해서 150달러에 손절했어요. 그러면 10달러 이득입니다. 마이너스가 아니라 10달러 이득입니다. 제가 약간 뭐 마이너스 잘못 기록했어요. 그 다음에 이날 다시 52평선이 비록 이때 큰 양봉이 나왔죠, 이날. 근데 아직까지도 52평선이 22평선을 못 뚫렸어요. 가격은 엄청나게 높게 올랐지만, 근데 이날. 음봉 나오는 날. 이날이구나, 이날. 이날 두 번째 양봉 나오는 날. 이제, 52평선이 12평선, 20평 뚫렸죠? 하락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뭐 들어간다? 푸드 옵션 매도 진입하는 겁니다. 그때, 그냥 단순하게 시험으로 보겠습니다. 원래는 11월물로 가야 돼. 날짜가 얼마 안 남기 때문에. 근데 그냥 계산의 편의상. 왜 그러냐면 그래야 프리미엄이 많거든요. 선물 가격이 4.388일 때 푸드옵션 3.6, 얼마 0.02는 200달러입니다. 200달러 수익을 취하고서 푸드옵션 매도 진입하는 거예요. 근데 9월 8일 이날입니다. 제가 왜 이날 청산했냐면 가격 보세요. 10달러. 그래서 그냥 청산한 겁니다. 거의 놔두면 이제 뭐 더 이상 10달러 이상은 먹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10달러에 그냥 익절한 겁니다. 그때 200달러에 진입했는데 10달러에 익절했으니까 190달러. 그래서 실은 총 이게 플러스 10입니다. 250달러입니다. 이게 10 플러스 10이니까. 250 플러스 250, 190, 440달러. 420달러가 아니라 440달러입니다. 좀 오류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다시 한번 그래프 차트 보겠습니다. 요 추세대로만 따라가도 괜찮아요. 지금 노파심에서 요 천님께서 뭐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자, 이날 실은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또 저도 실은 전문가인 저도 천연케이스에서 좀 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손절을 안 했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이거
이때 이거 하락 추세잖아요. 나는 좀 하락 비록 이때 좀 이렇게 상승했지만 하락할 것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너무나 강했어 하락의 생각이. 그래서 이렇게 큰 양봉이 나오면 실은 풋옵션 매도 이때부터 진입했다 하더라도 더 위잖아요. 손절해야 돼 무조건. 내가 어찌 알아? 너무나 양봉이 커. 그리고 처음에 이때부터 분할 매도를 진입했다 했다 하더라도 콜옵션 매도를 진입했다 하더라도 선물 가격이 이날 급등했죠. 최고점 찍었단 말이야. 근데 이때 손절해도 손실이 아닐 수 있어요. 왜? 프리미엄 좋을 때 갔으면. 이때 손절 못한 것이 엄청난 데미지를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급등했잖아요. 실은 여기서 볼 때는 별로 급등 안 했습니다. 그런데 5.6까지가 올랐으니까 5.67까지 올랐으니까 하루에 뭐 7% 8% 올라 버렸으니까 상품이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여기서 많이 데미지를 입었어요. 어떤 분들이 제 요 강의 듣고서 무조건 분할 매도만 했다고 그냥 추세대로 했어요. 근데 이때 청산을 못한 거야. 손절을 못한 거야. 이날 못 실은 요 양봉이 한 1시, 2시 넘어서 일어났어요. 다 주무실 때. 그럼 이날 손절 못 했으면 이날에도 손절해야 돼. 이날 손절하면 좀 타격이 있을 겁니다. 손실이 있어. 그래도 손절해야 돼. 손절 안 해서 지금 많이 저도 데미지를 입었고 또 다른 분들도 아마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혼자 하시는 분들 많아요, 여기서. 이 강의 듣고 그냥 아무 손절 계획 없이 혼자 하시다가 이번에 천연기술에서 많이 당한 분 계셔요. 저도 그 부분은 반성 많이 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손절 지키시라. 그리고 그냥 풋옵션 따라가야 돼요. 상승 추세 올라타야 됩니다. 상승 추세로. 분할 매도도 추세대로 해야 돼, 추세대로. 자, 이때 분할 매도 했어. 근데 지금 상승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모든 걸 청산하고 다시 풋옵션으로 분할 매도 해야 되는 거예요. 풋옵션으로. 분할 매도 할 때. 기왕이면 분할 매도도 뭐 어떻게 하더라? 추세대로 하십시다. 추세대로. 또 설명할 겁니다. 이번에는 호주 달러 한번 보겠습니다. 호주 달러가 좀 깔끔했어요. 이때가 언제였느냐? 6월 달입니다. 6월 달. 52평선이 22평선을 하향 돌파했어요, 이날. 그럼 더 이상 상승이 힘들 거라 생각하고 콜옵션 매도 진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날 살짝 52평선이 아직 22평선은 아직 기울기가 하락입니다. 그런데 52평선이 12평선을 살짝 상향 돌파했어요. 이날 익절하는 겁니다. 대략 언제? 7월 한 26일경에 이 정도. 한번 엑셀로 볼까요? 자, 딱 두 번이네. 6월 15일 날 시월물 옵션으로 봅니다. 기초 자산은 시월물 선물입니다. 호주 달러가 0.76865입니다. 이때 콜 옵션 0.805. 얼마? 0.0031은 310달러입니다. 310달러의 프리미엄을 취하고 뭐든 콜 옵션 매도 진입한 겁니다. 더 이상 상승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7월 29일 날 아까 익절했죠? 얼마에? 20달러에. 그럼 310달러에 들어가서 20달러 먹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 290달러.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날 다시 또 52평선이 아직 22평선의 기울기가 아직 하향 아래로 가리키고 있고요. 52평선이 22평선을 아래로 뚫렸어요. 그랬을 때 이제 또 마찬가지로
콜옵션 드시는 겁니다. 더 이상 상승이 힘들 거라 생각하고 계속 하락 추세가 이어질 거라 생각하고 이날 뭐예요? 52평선이 12평선 뚫렸어. 큰 양봉이 나왔죠. 실은 이날 손절하면 익절하면 가장 좋았겠죠. 그런데 누가 알아요? 일단 기준대로 합시다. 기준대로 이날 익절하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8월 12일 날 선물 가격이 0.73345일 때 콜옵션도 0.76을 들어갑니다. 0.76까지는 상승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150달러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익절할 때 80달러에 익절했어요. 얼마? 70달러 수익입니다. 그래서 합치니까 320달러. 단순하게 한 계약만 또 말씀드립니다만은 요 행사가는 이게 행사가입니다. 행사가는 투자자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어요. 누구는 좀 공격적이야. 그러면 요 이게 0.76865입니다. 더 가까운 거 0.8을 지지할 수 있어요. 0.8. 더 보수적인 분들은 0.9 이렇게 이런 식으로. 0.8은 좀 더 가격이 높겠죠. 350달러나 될 겁니다. 0.9는 뭐 200달러나 될 겁니다.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내가 좀 보수적이냐, 극보수적이냐, 좀 공격적이냐. 더 공격적인 분들은 등가로 오셔도 돼요. 등가 가까운 데로 그냥 바로 0.76, 77 이런 식으로 와도 돼요. 손절 깔끔하게 할 생각이면. 오히려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설명하겠습니다만 등가 쪽도 괜찮아요. 손절을 정확히 한다고 했을 때는 등가 쪽도. 왜? 계약수가 적어. 등가 쪽은 자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대응이 편할 수 있어요. 좀 아까 천연가스 관련돼서도 이제 얘기했는데 항상 제가 오늘도 뭐 서두에 그 뭐 소통방 얘기 안 했군요. 그 항상 궁금한 거 계시면 언제든지 들어오십시오. 하단에 나오는 QR코드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셔서 일단 모르는 거 물어보셔야 돼. 물어보셔. 그리고 일단 알아야 매매할 거 아닙니까? 대체 호주 달러가 뭐고, 엔화가 뭐고, 채권이 뭐고, 매매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가장 기본적인 질문도 괜찮아요. 언제든지 물어보시고 또 샵 문자 샵 3772 치시고 박명균 치면 소통방으로 올 수 있도록 안내 드릴 겁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방금 아까 천연가스 같은 경우 분할 매도 들어갔는데 뭐 청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답변할 거 아닙니까? 언제든지 물어보시라고요. 혼자 하시지 마시고 지금 분명히 이 방송 듣고 혼자 하신 분 계십니다. 저도 힘든데 그런 경우에 혼자 하신 분들은 더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나보다 나을 수 저보다 나을 수 있어요. 왜? 원칙대로만 하면 항상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뭐 원유하고 금을 가장 또 많이 해요. 대표적인 게 국내 투자자들이 S&P나 나스닥을 좀 많이 하고 그다음에 원유, 그다음에 골드, 금 요 세 가지 많이 합니다. 보시다시피 금이 특징이 뭐예요? 요 상승 추세 여기서부터까지 상승이 꽤 됐습니다만 하락 보십시오. 하락 음봉이 상당히 커요. 상당히 커. 이렇게 이게 특징이에요. 이때만 특징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데도 안 그래요. 이걸만 잘 이용해도 그래서 실은 풋옵션이 좀 두려워 한편에서는. 자, 그래도 원칙상 우리 기준을 세웠으니까 52평선하고 12평선하고 22평선만 가지고 봅시다. 52평선 20평 뚫렸어.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뭐 들어가? 풋옵션 매도 진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52평선이 12평선을 하향 돌파해서 청산하는 겁니다. 첫 번째 봐볼까요?
10월물 옵션 보겠습니다. 기초 자산은 10월물 선물입니다. 선물 가격이 금이 1,746달러일 때 1온스당 풋옵션에도 1,400을 들어갔어요. 얼마? 4.7은 470달러입니다. 470달러 프리미엄 받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4월 29일 날 청산했어요. 얼마에? 220달러에. 2.2. 예. 그러면 얼마? 250달러 수익입니다. 그리고 이제 5월 6일 봅시다. 이날 5월 6일. 다시 52평선이, 아, 근데 풋옵션 아직 22평선은 상향 추세예요. 근데 이때 익절했는데 다시 또 가격은 22평선에 닿습니다만은 52평선, 20평선은 지금 닿지도 않았어요. 다시 52평선이 10평선을 크게 뚫어요. 아, 그러면 상승 추세가 이어지겠다 생각하고 추세가 상승이다 생각하고 52평선이 12평선 돌파하자 다시 상승을 생각하고 풋옵션에도 진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이때 52평선이 10평선 이탈할 때 청산하는 겁니다.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5월 6일 날 선물 가격이 1,819 상승 올랐었죠? 그 풋옵션 1,500 좀 올라왔죠? 아래쪽으로 위로 더 380달러 수익을 취하고 프리미엄 바꿔서 진입했어요. 그리고 6월 7일 날 약 한 달 동안에 1.8에 익절했습니다. 380달러에 진입해서 180달러에 익절했어요. 200달러 수익 보고서. 세 번째, 6월 14일 날 좀 많네요. 이날 다시 52평선이 22평선을 하향 돌파했어요. 이날. 실은 이날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날 안 들어갔어요. 그냥 이론적으로 뭐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좀 급락했죠. 52평선이 12평선. 실은 이때 청산하면 가장 좋지만 누가 아냐고요. 그냥 52평선이 12평선 상승 돌파하자 이날 익절하는 겁니다. 이때 들어가서 이날 익절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선물 가격이 1,867달러 이때 콜옵션 저 멀리 2,200달러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얼마? 4.5, 450달러 프리미엄 바꿔서 진입했어요. 그리고 한 달도 안 됐죠? 1.5에 매도 익절했습니다. 즉 450달러 수익을 취하고서 150달러 익절했어요. 그러면 얼마? 300달러 수익입니다. 금이 의외로 지금 좋았죠, 시장이. 요 추세 매매 할 때. 그다음에 네 번째. 날 다시 풋옵션 매도.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차이가 미미합니다만은 내 감정 배제하고 2평선대로만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뭐 원칙이 생기니까. 52평선이 20평선을 뚫렀어. 그럼 뭐야? 하락하지 않는다 생각하고 뭐 풋옵션 진입하죠. 그런데 며칠 안 돼서 52평선이 12평선을 이탈했어요. 이날 청산하는 겁니다. 불과 하루 이틀 3일인가요? 봅시다. 결과 이날 1,600달러 풋옵션 선물 가격이 1,812달러일 때 풋옵션 1,600을 진입했습니다. 얼마? 310달러에. 근데 불과 7월 20일 꽤 됐구나. 7월 22일 날 익절했어요. 얼마에? 240달러에. 이게 지금 잠시만요. 제가 뭐 잘못했나? 이게 이건데 아까 8월 2일 날 들어가서 8월 2일 날 들어가서 8월 3일 날 곧바로 그 다음 날 손절했어요. 익절했습니다. 손절 익절이든 그러니까 가격이 똑같았어요. 이게 0이었어요.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이때가 지금 아 금이구나. 그, 잘못 봤구나. 자, 이날입니다. 이날 풋옵션 매도 진입했어요. 이게 지금 어디냐면 요금인데 이거. 7월 9일 날 풋옵션 매도 진입해서 7월 22일 날 익절한 겁니다. 이날 풋옵션 매도 진입해서 뭐야? 이날 익절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겁니다. 70달러 수익이에요. 그런데 8월 2일 날 이날이죠. 이게 지금 8월 2일이야. 곧바로 8월 3일 날 청산했습니다. 근데 가격이 똑같았다고. 0이었죠. 0. 그 다음에 8월 6일 날 한 번 더. 8월 6일 날. 자, 금입니다. 이날, 자, 잠시만요. 8월 6일 날, 이날, 또 진입하는 겁니다. 홀 진입하는 거예요, 이날. 이날. 이날 청산했었고, 이게 좀 제가 좀 헷갈리는데, 이날 콜 진입해서 콜 청산, 이것도 약, 실은 항상 우리 심리가 그래요. 긴 음봉이잖아요. 이때쯤에 실은 청산했으면 최고의 수익입니다. 그런데 아직 모르거든. 욕심은 더 가지고 오고 싶거든. 더 하락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날 또 긴 아래꼬리 달면서 그 다음날 뭐 보합하고 연속 이틀 올랐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날 선물가격이 5위평선이 10위평선 뚫렸어요. 청산하는 겁니다. 얼마야? 210달러에 들어가서 190달러에 청산하는 겁니다. 20달러 수익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5위평선이 20위 뚫렸어요. 풋 진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5위평선이 12위평선 이탈했어. 하향 돌파했어. 이날 익절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얼마야? 180달러 진입해서 얼마야? 0.7에 70달러에 이절했습니다. 그래서 총 110달러. 총 앞에 보니까 950달러. 금 한 종목만 했을 때. 한 종목만. 이게 추세 매매입니다. 지금 감정은 배제하고 가능한 이평선대로만 하려고 노력했어요. 또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10년물 채권입니다. 10년물 채권. 좀 10년물 채권은 좀 왔다 갔다 하죠. 풋매도 5위평선이 22평 뚫렸습니다. 풋 진입하고 이때 청산하고 이게 한 세트입니다. 또 5위평선이 20평 아래로 하향 돌파했어. 콜 진입하고 콜 청산이 좀 기간이 짧죠. 이때 다시 뚫렸어. 그러면 풋 진입하고 이대로 좀 먹었겠네. 이때 청산하는 겁니다. 이건 꽤 먹었겠습니다. 요 두 개는 별로고. 그 다음에 다시 풋, 뭐야. 이때 또 풋, 동시에 풋 진입했어요. 풋 청산하고, 또 이런 식으로. 콜 진입하고, 풋 청산하고, 또 콜 진입하고, 콜 청산하고. 근데 진입할 때 왜 청산했느냐? 선물 가격이 지금 같았거든. 다시 한번 이거 설명해. 왜, 자, 이날, 지금 콜 옵션에 5위평, 자, 기준상으로, 5위평선이 22평선 하향 돌파했습니다. 콜 진입했어요. 그런데 실은 여기 보시면 5위평선은 아직 12평선 안 뚫렸어. 이날 가야 돼, 이날. 근데 왜 청산했느냐? 진입 당시보다 선물 가격이 더 높아버렸죠. 진입 당시보다 종가로 진입했다면 여기입니다. 종가로 진입하면 여기인데 요 선물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면 여기서 청산하는 거예요, 그냥. 굳이 종가까지 안 가고. 그러니까 선물가격, 익절이든 손절이든 선물가격 하나 기준 제시했죠. 그 다음에 다시 풋 옵션 진입하는 겁니다. 아, 이게 채권이었구나, 아까. 내가 잘못 봤구나. 풋 옵션 진입해서 곧바로 그 다음 날 청산하는 겁니다.
이때가 이제 큰 손실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뚫렸어. 콜옵션 진입해요. 야, 이날 또 아래로 돌파했기 때문에 콜옵션 진입하고 이날 또 12평선 이날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52평선만 설명하다가 지금 손절이든 익절이든 뭐 하나 선물 가격도 지금 제가 하나 변수로 넣습니다. 이날 보십시오. 자, 52평선이 22평선 뚫렸어요. 그럼 뭐야? 상승하지 않을 아래로 뚫렸습니다. 상승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뭘 들어가? 콜옵션을 진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날 지금 청산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52평선이 12평선을 돌파했어. 근데 왜 청산했느냐? 선물 가격 보십시오. 이 선물 가격이 뭐야? 더 올라가 버렸거든. 하락해야 되는데 요 진입 당시보다 선물 가격이 더 높았어요. 원래는 종가로 들어갔으면 이날 들어간 이 가격입니다. 이 가격대 청산을 해야 돼. 그럼 손실도 크지 않아. 손절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결과를 보면 금은 채권은 별로 큰 수익이 없네. 요 채권 읽는 방법, 요 131 우리 어포스트로피 읽을 때 영어에서 어포스트로피 그러잖아요. 어포스트로피 11.5 이렇게 읽는다고 합니다. 증권사 직원 말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증권사 직원 말로 어떻게 읽느냐? 그냥 131 어포스트로피 11.5 이렇게 읽는데요. 그럴 때 요 풋 127 들어갔습니다. 얼마에? 0.14. 이건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요 채권은 몇 진법이냐? 32진법이에요. 32진법. 그래서 다 요 0 어포스트로피 1 이런 식으로 가격이 다 달라요. 그래서 달러로 환산하니까 10진법으로 환산하니까 달러 가격으로 $218입니다. 기회 있으면 이거 다 설명할 겁니다. 옥수수나 밀, 그다음에 채권, 요 달러를 10진법으로 환산하는 방법. 달러 계산입니다. 218달러에 들어가서 청산에 얼마 했어요? 203달러 했어요. 그래서 15달러 보는 겁니다. 한 틱, 한 틱. 채권은 한 틱에 얼마냐? 15.625달러입니다. 보통 원유나 천연가스, 달, 뭐 호주통화 이런 것들은 한 틱에 10달러입니다. 10달러. 근데 채권은 한 틱에 15.625, 좀 큽니다. 10달러가 아니라. 이때는 그냥 한 틱 손실이고, 이날은 좀 이득이었고, 한 틱 손실이고, 좀 이득이고. 그렇게 해도 얼마야? 218달러 수익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좀, 쉽게 말하면 그래프가 좀 지저분해도, 안 좋아도, 추세가 좀 들쭉날쭉 해도 수익입니다. 한 계약만 들어갔을 때입니다. 한 계약만.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몇 개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원유도 추세 매매 갔을 때, 얼마? 230달러. 한 계약만 갔을 때 수익이었고, 또, 천연가스도 추세대로 갔을 때 얼마? 420달러 수익이었고, 호주 달러도 추세대로 갔을 때 얼마? 360달러 수익이었고, 그 다음 금도 추세대로 갔을 때 얼마? 950달러 수익이고, 그 다음에 10년물 채권도 추세대로 갔을 때 얼마? 218달러 수익입니다. 추세를 기다리십시오, 그냥. 자기가 원하는 추세가 안 나왔으면 멈추세요. 근데 그러지 않아도 옵션 매도는 또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꼭 추세대로 안 해도. 방향성은 몰라도. 그건 또 계속 강의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추세대로만 해도 수익이 나는 게 옵션 매도입니다. 손절 정확히 하고. 손절 어떻게 하더라?
52평선하고 12평선 관계에서 또 하나 진입 당시에 선물 가격하고 비교해 가지고 손절하는 겁니다. 그럼 손절할 때도 손실이 크지 않아요. 그냥 수수료 주고 준다 생각하면 됩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오늘 시간이 되는 거 지금 5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 이제 차트를 여러 개 준비해 왔어요. 무슨 옵션 가능한 종목들 한번 보여주려고. 자, 한번 스킵 한번 하겠습니다. 선물은 많이 있다 했잖아요. 증권사마다 해외 선물이. 근데 옵션 가능한 종목은 몇 개 안 된다고요. S&P 500. 요 S&P 500 옵션 있습니다. 지금 급락하다가 지금 연속 이틀 크게 상승했습니다. 헝다 위기 때문에 급락했다가 다시 위기가 좀 잠잠해지니까 급등했고요. 첫 번째 하나. 그다음에 나스닥. 나스닥도 옵션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스닥 많이 할 겁니다. S&P보다는 나스닥을 더 많이 해요. 그다음에 골드, 금. 금도 옵션이 있고요. 지금 어제 또 은봉이 나와서 이게 오늘 아침에 제가 찍은 것이라 이게 어제 목요일 날 큰 은봉이 나왔습니다. 보면 금은 시장적으로 은봉이 커요. 은봉이 커. 상승은 좀 자근자근 올라가면서 은봉이 상당히 커. 그래서 이걸 잘 연구해 볼 가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옵션 가능한 선물입니다. 10년물 채권. 원래 30년물 채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채권 하나만 하면 되니까. 그 다음, 호주 달러. 이제 달러는, 통화는 세 개입니다. 호주 달러하고, 호주 달러 어제 양봉 크게 나왔습니다. 판단해 보세요. 과연 지금이라면 어떤 걸 진입할까? 아직 추세는 결정 안 됐어, 아직. 추세는 안 나왔어. 이미 여기서 시작됐고. 유로. 유로도 어제도 큰 양봉 나왔습니다. 그 다음, 엔화. 요 세 가지입니다. 근데 엔화는 또 이틀 연속 급락했어요. 옵션 가능한 통화는 호주 달러, 그 다음에 유로, 엔화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 원유. 어제도 큰 양봉 이틀 두 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천연가스. 천연가스 고점 찍고 5.6까지 찍고 내려왔죠, 이렇게. 그 어제 좀 양봉 크게 나오고. 천연가스는 제가 일부러 10월물 가져왔습니다. 10월물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수요일, 화요일 날 끝납니다. 선물이. 그 다음에 이제 농산물에서는 세 가지. 옥수수하고 대두하고 밀이 있어요. 옥수수. 추세 좋죠? 고점 잘 연결하고. 그 다음에 저점도 정말 깔끔하죠? 그 다음에 대두도 마찬가지. 대두하고 옥수수는 항상 말했듯이 거의 같이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밀. 밀은 좀 옥수수와 다르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상품이니까. 연속 이틀 좀 큰 양봉 나왔습니다. 이 종목들이 옵션 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늘 말합니다만은 혼자 하신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무턱대고 다 진입했다가는 큰일 나요. 언제든지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물어보십시오. 혹시 혼자 했더라도 대응 방법 혹시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셔도 제가 아는 데까지는 어필할 테니까. 그래서 혼자 하신 분들 너무 많은 과잉 진입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질문하는 거 돈 안 들어요. 물어보는 거. 기왕이면 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하지 않고. 정말 이 쉬운 것을 무리하다가 실수할 수 있거든. 그런 거 실패를 안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두려워 마시고 어려워 마시고 질문 꼭 하십시오. 그리고 같이 공부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주식 선물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또 급할 때는 또 회의 옵션 다시 할 수 있어요. 자, 한 주말 잘 보내시고 이제 헝다 위기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